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을까요? 함께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타 김시은 팀장,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시은 팀장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집중을 좀 하셨나요? 네, 농기계 관련주인 대동입니다. 오늘 뭐 대동기어라든지 대동, TYM 같은 농기계 관련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대동 같은 경우는 국내 농기계 1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농기계에 대한 관심도가 확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뭐 10여 개 국가에서 곡물 수출을 금지하고 기후변화라든지 우크라이나 파종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곡물 대란에 대한 장기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신규 농장민도 증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윤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식량 안보를 위해서 5조 원을 투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에 1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전년 대비 4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대동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 부분에서 성장성이 돋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북미향 수출 호조에 따라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북미향이 50% 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46%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도시화라든지 뭐 취미로 농사를 짓는 합입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소형 트랙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성장 동력으로 그 에그테크라든지 스마트팜, 자율주행 농기계 관련해서 신성장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는 현대 오토에버와 합작회사인 대동 에그테크를 설립했는데 미래 농업 플랫폼 사원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곡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료나 비료, 농기계 관련해서 순환매가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의 조정이 나온 다음에 자리 다 찐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동 같은 경우 오늘장에서 25% 넘게 슈팅이 나왔다가요. 지금 윗골이 달리면서 16%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 네, 역시 저는 원전 관련주 우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초에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왔던 테마 섹터들이 다소 이제 오후장에 좀 눌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원자력 관련주 우진도 거의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력이 나왔다가 지금 15%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원자력 발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키우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상당히 이제 기대 심리로 많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또 미국과의 또 합작으로 이 소형 원전 쪽을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또 이 원전 관련주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2020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고 2021년에는 그 흑자폭이 더욱더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고 2022년에는 이 흑자폭이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 지금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순자산 가치 1,400억 대비 시가총액 2,286억 원으로 이 원자력 관련 주들은 지난 3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우진은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원자력 관련 주들에 비해 부각을 덜 받다 보니 오늘 좀 상승력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2개월 가까이 원자력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지 존재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한 12,500원 정도 자리에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15,000원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